안녕하세요. 내 마음대로 판타지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판타지 작품을 위한 세계관 설정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자, 판타지 세계에 이제 설정을 만든다. 세계관을 만든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뭐, 판타지 설정? 그게 무슨 필요야? 그냥 있는 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말하죠. 판타지에선 엘프가 드워프가 나오면 되는 거고, 오크가 나쁜 놈이고, 고블린? 코볼트? 아, 그건 굉장히 약한 몬스터들이야. 이렇게 말이죠. 자, 물론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형태로 이야기에 펼쳐진 것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이른바 우리들은 약속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판타지에서 모든 작품에 약속이란 게 존재할까요? 여기 한 작품이 있습니다. 워크래프트 종족의 지배자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온라인 게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월드 워크래프트의 이전 게임이었던 워크래프트 3가 나오기 전에 바로 그 이전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요, 바로 오크입니다. 자, 오크 하게 되면 흔히 판타지에서는 나쁜 놈으로 등장해요. 악당이죠. 예, 이 세계에서도요, 오크들은 사악한 악당, 사악한 침략자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주인공은 좀 달라요. 여기 나오는 오크는 뭔가 좀 달라요. 전사가 나뉘건 가리지 않고, 아이건 어리건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학살하는 그러한 야만적인 괴물과는 다르죠. 스랄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를 여의고 인간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스랄을 사로잡은 인간은 그 스랄을 이용하고자 자기 부하에게 기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스랄은 인간의 마을에서 인간들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들의 풍습을 느끼면서, 그리고 인간의 기술을 배우면서 사실상 인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스랄은 검투사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스랄이라는 이름은 노예라는 뜻이었고, 스랄은 자신이 그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랄이 검투사 훈련하고 있던 도중에 스랄 앞에 오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로잡힌 오크가 말이죠. 스랄은 이제까지 오크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껏 인간들 틈에 살았던 스랄은 그 오크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도 그렇게 추한 괴물이라고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크가 철망을 뚫고서 달려나왔어요. 그를 스랄을 향해 무엇인지 알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외치면서 달려듭니다. 가! 빈보그! 다자크! 가! 영문을 모르고 당황한 스랄 앞에서 오크는 처형되고 맙니다. 스랄은 아무것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를 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에게 맞설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살해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스랄은 노예였고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주인은 단지 자신을 이용해 먹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스랄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자신의 동족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탈출하게 됐죠. 그리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의 오크 종족들을 만나서 알게 됩니다. 그 옛날 자신에게 달려들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던 오크가 사실은 자신을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스랄은 느끼게 되죠. 오크라는 종족이 이제껏 인간들의 책에서 본 것처럼 사악하고 야만적인 그런 폭력적인 종족만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오크는 본래 고귀한 영혼을 가진 전사 종족이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샤머니즘의 정통을 가진 그런 종족이었어요. 오크들이 피의 굶주려 낳던 것은 워록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그들 자신이 욕심만을 위해서 오크들을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의 저주가 그들을 속박했고, 그들을 굶주리며 날뛰게 만들었지만, 그 저주가 영향을 잃게 되자, 이제는 무기력한, 불쌍한 종족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수련을 통해서, 샤먼의 힘을 얻고서 종족의 지배자로 거듭나게 된 시스라는, 그들 종족들을 다시 이끌고, 오크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가서 강력한 군단,
호드를 다시 결성하게 되죠. 그리하여 워크래프트 3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어지는 겁니다. 오크라는 존재는 J.R. 톨킨이 반지의 제왕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합니다. 전작인 호빗에서 고블린이라고 나왔던 애들이 사실은 이후에 오크로 바뀐 거죠. 사악한 힘을 가진 강력한 존재들이 엘프들을 본따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틀어진 존재, 그것이 오크라는 설정입니다. 처음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가 등장한 이래로 오크는 수많은 판타지 작품에서 사악함의 대명사처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군대를 이루는 주요 세력들, 살육과 약탈을 즐기고 가차없이 무엇이든 짓밟는, 그야말로 종족이라기보단 파괴병기에 가까운 그러한 존재로서 그려지곤 했죠. 이따금 종족으로 등장한 경우도 있지만 그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속의 오크는 다릅니다. 여기서 오크는 주인공이고요. 적인 인간들보다 명예롭고 공정합니다. 자연을 아끼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현자 같은 인물로서 등장하게 되죠. 이 같은 변화는 워크래프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오크의 외형의 변화는 굉장히 다양하죠. 반지의 제왕 속에서 오크들은 약간 갈색이나 아니면 황색에 가까운, 게다가 굉장히 추하게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던전 드래곤스 세계에서 오크는 이처럼 회색 피부를 갖고 그러한 거한의 야만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게 돼요. 워크래프트나 워해머에서는 초록색 피부를 가진 존재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심지어 드래곤캐스트에서는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멧돼지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외형의 변화가 있었고 종족으로서도 변화가 많습니다. 워크래프트처럼 성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워해머 40K에서는 아예 포자로 번식하는 마치 버섯 같은 종족으로 등장하거든요. 크기도 인간보다 훨씬 작고 말이죠.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크들이 등장한 것들, 여러 작품에 오크가 나온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톨킨 역시 다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오크가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로 나온 베올프라는 작품에서 좀비를 닮은 거인 그랜델이 오크나스라는 종족의 일원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크나스는 지하세계의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게다가 톨킨 이전에도 오크라고 불리는 존재는 있었습니다. 프리니스의 박물지에 나오는 오르카의 돌고래인데요. 오르카라는 존재에서 설정을 받아서 나왔던 영국의 바다 괴물이 있었고요. 한편으로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만든 신화 속에서 오크란 이름의 굉장히 선량한 창조주에 가까운 존재가 등장하기도 해요. 오크란 존재를 톨킨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퍼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작품 속에서 그 오크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엘프나 드워프 그리고 용 같은 것도 얼마인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워크래프트 시리즈에서 나이트 엘프나 블러드 엘프 같은 존재가 등장하고요. 드래곤 로어에서는 수염이 덕수룩하고 체격이 우락부락한 그런 하프 엘프 아저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톨킨의 세계관이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볼까요? 자, 엘프라고 불리고 드워프라고 불리고 혹은 오크라고 불리지만 톨킨의 세계와는 또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세계 말이죠. 이를테면 오크가 굉장히 체격도 크고 우락부락하지만 겉보기보다 훨씬 소심해가지고 좀 부끄럼쟁이라든가. 자, 엘프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엘프가 사용하는 말이 거의 사투리가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막 걸지게 막 하면서 거친 외모로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드워프가 굳이 수염을 기르지 않는 상관없잖아요. 도시에 사는 드워프라서 청결함을 중시하게 해서 얼굴을 다 면도해가지고 깨끗한 말끔한 얼굴에 그런 드워프가 나온다 해도 이상할 거 없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요.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그런 작품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그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제까지 보았던 다른 작품과는 또 다른 색채를 드러내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이야기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그것은 역시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 중 하나로서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 판타지는 반지의 장에서 시작했다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판타지가 모두 반지의 장인 건 아니죠. 반지의 제왕 속에 등장하는 가운데 땅, 그리고 그 설정들은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그것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야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톨킨만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 속의 이야기와 연결되었을 때 가장 매력적이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과 다른 얘기를 다룰 때그 약속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워크래프트가, 그리고 수많은 작품들이 보여줬듯이, 그리고 더 정확히는 톨킨조차 처음에 보여줬듯이 우리의 이야기에는 우리 자신만의 무언가 재미있는 설정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독자적인 설정, 그리고 그 이야기에 어울리는 세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더욱더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판타지 약속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를, 그리고 나의 세계를 존중하고 그것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기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